안녕하십니까, 하 팀장입니다. 대구를 대표하는 산이라고 하면 팔공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이 팔공산에 전원생활 하실 분, 오늘 좋은 땅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, 오늘 토지 적극 추천, 아니 강력 추천 드릴 그럴 위치입니다. 현재 이 토지가 있는 위치, 이 동네는요 바로 독곡동인데요, 여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. 예를 들어 100평이 있으면 6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바로 앞에 도로변에도 버스도 다 다니고요. 그리고 주변 둘러보시면 대형 음식점들, 그리고 카페, 예쁜 카페들, 산 중턱에도 카페가 있고 도로를 접한 곳에도 카페가 있고 도로 라인에는 그 대형 식점들이 많이 있는데요. 여기는 각종 모임 장소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여기는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찾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토지 같은 경우는 땅이 거의 한 800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 라인을 접하고 있는 땅인데요. 정말 지금은 사실 크게 볼품은 없어요. 왜냐? 아무것도 없고 풀들만 자라고 있고, 그래서 아무것도 뭐 볼 게 없지만 그래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위치를 딱 보시면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. 오늘 토지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집들도 예쁘게 다 지어놓고요.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. 정말 살기, 전원생활하기에는 딱인 그런 위치입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 토지 뒤쪽편까지 도로가 또 있다고 합니다. 요 작은 길목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라고 하는데, 자, 앞에 이 토지 한 800평 정도 됩니다. 오늘 영상 크게 뜨시고요. 일단 그 넘어가서 제가 토지 내용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주변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올라와 봤습니다. 전부 다 이렇게 전원주택, 독채로 집을 짓고 생활하고 편하게 거주를 하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. 차들도 앞에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, 야, 이 동네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 앞에 집은 요 테라스에 요 의자 깔아놓고 전망 보면서 편하게 차도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참 멋지게 지어놨죠. 필로티로 1층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2층에 집을 지어놨고요. 주변 환경은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렸고, 요 뒤편에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이니까 일단 넘어가서 제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. 야, 제가 영상 시작을 저 건너편에서 시작을 했지 이쪽이 앞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보면 여기 바로 도로도 인접해 있어요. 지금 차량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 바로 동면 가는 길이고요. 차량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서촌 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? 그 삼거리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토지가 접한 도로도 바로 이 앞에 이 도로인데요. 이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는 좌측에 보이는 저 토지입니다. 여기 또 사람이 인도로도 걸어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이 이렇게 나있고요.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도 도로가 접해있고 뒤쪽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접해있고 정말 매력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. 또 길 건너편에 보니까 바로 또 전원주택지 단지를 저렇게 또 전원주택을 형성해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. 자, 오늘 토지는 바로 좌측에 있는 이 토지인데요. 아, 참 이 길로 내려가면 바로 동명으로 가는 길이죠. 자, 이거 제가 사고 싶습니다. 여유만 되면 직접 사고 싶은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뭐 이런 토지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뭐 저 제 이렇게 영상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제 업이 또 중계지 않습니까? 이런 좋은 매물 있으면, 이런 좋은 매물도 중계를 해드리면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 볼맛 나지 않겠습니까? 오늘 이 토지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독곡동에 위치한 토지이고요. 대지가 2852제곱미터,
돼지코 평수 환산 시 862.7평입니다. 가격이 중요하겠죠. 평당 200만원에 나와있는 토지이고요. 현재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건축행위를 하기에도 딱 좋은 그런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토지 정말 감각있는 건축사분과 잘 미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야, 이 동네 이 라인에서 가장 이뻐지는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차근차근 진행을 잘 해봐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팀장도 열심히 알아봐드리고 도와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덕곡동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버스편도 충분히 다 다니고요. 동대구 IC에서도 넘어오는데 한 2, 30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주말농장 뭐 전원생활 하실 분들, 그럴 분들 오늘 토지 욕심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이 토지는 소개시켜드려도 뭐 욕안 먹고 시간 낭비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